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파이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습을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습 환경 중의 하나로서 코드 애니웨어라는 서비스의 이용법과 또 여러분이 설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여러분에게 컴퓨터를 빌려주는 서비스예요. 그래서 다섯 대 컴퓨터까지를 무료로 빌려주고요. 그 이상의 컴퓨터 또는 더 높은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내셔야 됩니다. 하지만 우리 수업을 따라오는 데는 무료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여러분 회원가입을 하시고요. 사인업을 눌러서 회원가입 을 무사히 하시고 그리고 로그인을 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하죠. 자,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건데요. 여기에서 파일을 선택하시고 New Connection이라고 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선택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컴퓨터를 이 코드 애니웨어에게 빌리는 겁니다. 자, 눌러보세요. 자, 그다음 에 여기에다가는 저, 뭐 적당한 이름을 적으시면 됩니다. Web to Python 그리고 여기에서 HTML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. HTML을 입력하고서 쭉 보면은 어, 여기 HTML이라고 적혀 있고, 오른쪽에 운영체제가 Ubuntu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. 예. 이렇게 선택하시면, 이건 무슨 뜻이냐면, 음, 아파치 웹서버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, 그리고 컴퓨터는, 컴퓨터에는 Ubuntu라고 하는 리눅스의 한 종류인 운영체제가 깔려있는 컴퓨터 를 빌려드립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c r e a t 를 누르시면 이제 컴퓨터가 생성이 되고요. 시간이,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깐 찬잔하시고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떴다면 여러분 성공적으로 컴퓨터를 잘 생성하신 거고요. 어, 여기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자신이 생성한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. 자 우선 우리 수업은 두 가지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웹이고 또 하나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이 만든 웹페이지를 이 코드 애니웨어에서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우리한테 제공한 아파치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, 여기 보시면 음, 뭐, To access an application running on your container 뭐, use following link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그, 여러분이 지금 생성한 이 컴퓨터로 접속하는 주소가 이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자,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그 파일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, 그러면 HTML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,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요 이 connections에서 web to python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서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Create File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면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에 index.html이라고 입력하시면 여러분이 코드 Anywhere로부터 빌린 컴퓨터에 i n d e x h t m l 이란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. 자신의 컴퓨터가 아니고 그리고 코드 Anywhere라는 서비스가 아주 편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그 뭐죠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 에디터까지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. 예, 그래서 여기다 간단하게 우리 한번 코딩을 해봅시다. Hello Web and Python 저장 그다음에 아까 파이스 아까 코드 Anywhere의 그 설명서에 보시면 이 주소 우리한테 알려줬잖아요? 이 주소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 Hello, Web, a n Python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좋죠? 예. <laughs> 우리한테 컴퓨터도 공짜로 빌려주고, 예. 그리고 이 주소로 접속하면 전 세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여러분이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, 어, 여러분이 안 쓰고 있는 동안에 얘가 꺼져요. 예, 왜냐면 안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. 그래서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항상 켜져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싶다면, 예, 유료로 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됐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. 다행스럽게도 이 코드 e 니어에서는파이썬을 기본적으로 설치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여기 웹 p 대시 파이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. 자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SSH 터미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해 보세요. 그러면 잠시 후에 아까 보셨던 것과 똑같은 화면이 뜨는데요. 아마 이런 거 처음 보셨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화면입니다.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명령이 영어로 command죠. 그리고 명령 command line interface라고 부릅니다 즉,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조작 장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제가 mkdir 하고서 음, temp라고 입력하면 mk는 m a k e 약자입니다 dir은 디렉토리의 약자고요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잠시 시간을 기다려보시면, 오른쪽 클릭해서 Refresh를 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temp라는 디렉토리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, 명령어를 입력해서 컴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바로 지금 여러,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터미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코드 애니웨어를 세팅하는 방법 또 웹서버를 확인해 봤고 고그리 그 터미널도 살짝 살펴봤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파이썬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